형빈엄. 아 형빈엄 하고 갑시다. 형빈엄 한번 합시다. 형빈엄. 아 응원 한번 갑시다. 응원. 자 팀원 소속의 동료 연예인 선수들 그리고 서두원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힘을 불러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원 선수 옆에는 박창세 감독 그리고 송가연 선수, 석상준 주짓수 코치. 예. 아주 화려한 멤버들이 오이자. 등장하고 있는데요. 진짜 지면 안 된다. 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정빈 선수와 진짜 근데 살 많이 빠졌다. 뭐 몇 차례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봤는데요. 뭐 기술적인 면으로 역시 롯데FC의 프로 선수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예. 프로 선수들에게 아직 그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힘과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한 이 부분만은 선수들에게 그리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굉장한 끈기와 근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키면 어쨌든 그치, 근성이지. 소화해내는 그런 근성이 근성이죠. 근성. 다른 선수가 10번, 20번 할 것을 유정민 선수는 100번, 200번 했다고 합니다. 네. 투지, 그치. 투지만 좀 엄청난 노력을 했던 유정민 선수인데 하드웨어 자체도 역시 파이터로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또 등장곡으로는 박상민 누대표님의 남자의 인생이죠. 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네. 일본 예능인들의 그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 분개하면서 네. 롯데FC에 대한 더욱더 출전 의지를 다졌던 바로 그 윤영민 선수입니다. 자, 윤영민 선수 이제 바셀린을 이진 심판이 발라 굉장히 예. 긴장이 되는 순간이고요. 그렇죠. 아 진짜 저렇게 바셀린을 바를 때는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네요. 네. 예. 아내 정경민 씨는 현장은 안 오고요. 네.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연예 동료 연예인들도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케이지 안에 들어온 파이터. 윤영민 선수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조각조 오지원도 있어. 엄청난 쪽발이 쫄았어. 훈이 형은 아까 물샷을 하다가 저기 가있네. 파이팅! 과연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카이 축구단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신장 175cm 체중 69.85kg 일본 팀 하텐코 격투 유망주 타카야 츠쿠다. 먼저 블루코너의 일본의 타카야 츠쿠다가 소개됐습니다. 스타일이 복싱이네요. 복싱. 테크다운을 많이 안 하겠다. 에이 쪽발이 새끼. 쳐맞자. 175cm 73kg 181cm 체중 70.45kg 대한민국 팀원 나는 격투선수 윤현. 야 왕보 왕비어 왕비어. 아 레드코너 야 키코 체력 좋아. 대한민국 윤현빈 선수. 형빈 형 화이팅. 형빈 형 화이팅. 이제 한국이 한국. 얼마나 긴장될까요. 예. 181cm 72kg. 5분 2라운드 나왔네요. 스페셜 메인 이벤트는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긴장되네요. 긴장됩니다. 아 이기자 이기자. 이영민 선수가 과연 과거 일본 예능인들의 그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 경종을 다시 울릴 수 있을지 네.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숭이 조련 갑니다. 원숭이 조련. 일본의 하카이 치쿠다 그리고 대한민국 윤영빈. 그렇습니다. 해외로 판매되는 그 롯데FC의 이번 대회는 이 경기는 처음 보셨고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파이팅. 대중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유 때문에 메인 이벤트에 오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셜 메인 이벤트 파이터 윤영빈 그리고 일본의 타카이 치쿠다 그 대망의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긴장됐습니다. 뚜가 빼라, 뚜가 빼라. 청색 트렁크 일본 타카야, 흰색 검은색의 대한민국 윤영빈. 죄송합니다, 둘 다 스텝을 밟고 있는 타카야. 그렇습니다. 오, 자 레프트 잽 허용했던 윤영빈. 네.
와, 들어갔다. 자,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네. 라이트. 들어온 순간 이영빈 선수 라이트 좋습니다. 최고 명하는 이영빈 선수입니다. 근데 축구할 수 있게 만만치 않아. 일어나야 됩니다. 아, 좋았습니다. 이영빈 다시 몰아붙이는 이영빈 선수입니다. 네. 자, 엄청난 터치가 카카에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신 차렸던 윤영빈. 네, 살짝 위험할 뻔했었는데요. 엄청난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클린치에서 일단은 소강 상태. 네. 할 수 있습니다, 윤영빈. 네.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KG에서 그렇죠. 예. 초반에가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네. 실전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윤영빈 선수입니다. 지금 몇 게임을 치고 받아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수비를 잘하고 있는 윤영빈. 네. 자, 타카야가 잡고 있습니다. 윤영빈 가슴을 붙이고 그렇죠. 중심을 낮추고 밀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펀치러시가 있었던 타카야. 네. 하지만 바로 일어났던 윤영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번 공격. 자, 잡아 돌리려고 하는 타카야. 다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낮추려고 하는 윤영빈. 타카야가 붙습니다. 자, 1번으로 그렇지. 네. 빠져나와, 빠져나와. 자, 클린샷에 잡지 말라는 애프리의 네. 지시가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윤영빈 선수가 윤영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자, 1번으로 허벅지 쪽을 가격하고 있는 타카야 축구다. 네. 엄청난 원전입니다. 자, 윤영빈을 응원하고 있는 올림픽홀 네. 모든 관중들. 니킥. 자, 장도훈 심판이 움직임이 없으면 다시 주겠다는 빼놓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1라운드 2분 50초 남았습니다. 서로의 중심 싸움을 많이 해보고 있었던 양 선수. 그래, 자, 그래. 자. 네, 이놈이 빠져나오려 하고 있지만 네. 타카야 축구다. 다시 펀치. 네, 때려 때려. 윤영빈. 자, 하지만 손으로 막아냅니다. 타카야. 자, 니키 공격 복구적인데. 자, 윤영빈 선수가 더욱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넘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자, 스탑을 네. 요청했습니다. 예, 지시를 했고 다시 스탠딩에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중앙쪽 케이지에서 공격하겠습니다. 자, 윤영빈 타카야 축구다. 신중한 두 선수. 그렇죠. 두 번째 라이트를 퍼버렸던 윤영빈 선수입니다. 허공을 가르고 있는 타카야 축구다. 지금 굉장히 강한 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대단합니다. 정신력 대단합니다. 네. 라이트가 대단한 윤영빈의 펀치. 라이트를 많이 누르고 있는 윤영빈. 라이트 허공을 가르는 타카야. 그렇습니다. 힘없는 로킥. 네. 윤영빈 이게 매섭죠. 들어가는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윤영빈. 그렇습니다. 자, 펀치러시 이번에 좋았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세를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드를 좀 올릴 들어가자. 필요가 있을 윤영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준비했거든요. 랩터! 좋았습니다. 타카야 축구다. 네. 자, 하지만 노리고 있습니다. 타카야 보고 있습니다. 네. 섣불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1분 남은 1라운드입니다. 네. 자, 공격, 공격. 타카야 축구다. 공격, 공격. 자, 왼손을 넘겨봤던 타카. 그치? 자, 죽어, 빨리 때, 바운드! 찌른다.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라드 KO. 와, 뭐야. 믿을 수 없습니다. 와. 와. 와, 윤영빈 짠다. 제대로 쳤습니다. 윤영빈의 라이트. 와, 윤영빈 엄청났습니다. 와, 기절했어. 한번 맞고.